안녕하세요. 오늘은 롯데캐슬앤더샵 7월 매매 동향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다들 휴가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놀러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억은 역시 남아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추억 많이들 남기셨으면 합니다. 부평 롯데캐슬은요, 주소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고요. 2023년 11월 예정이고요. 12개동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29층까지 초고층이, 그리고 이제 세대수는 1623세대고요. 5구 타입, 7이 타입, 84 타입. 그러니까 이제 옛날 평수로 25평, 29평, 34평 그렇고요. 주차 대수는 2110세대 해서 세대당 한 1.3대로 넉넉한 편입니다. 롯데캐슬은요, 상공역 일대 이제 상곡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롯데마트 건너편에 보시면 일본 사택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분들은 그래서 그거 이제 상곡구역 해서 효성 헤딩턴에서 한 40층 이상으로 해서 도시 환경 구역이라 높게 이제 들어올 거고요. 상공6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이마트 옆으로 해가지고 그 두산 아파트까지. 고 앞에까지 이제 2700세대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편 한 그랑힐스가 5050세대, 그리고 이제 이 더샵 퍼스트가 1600세대 해가지고 한 15000세대 해갖고 상공역 주변으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이제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 보시면 롯데마트 부평점 있고요. 아이즈빌 아울렛은 저기 그 그랑힐스 203동 건너편으로 거기 그 부평 1동 사무소 있거든요. 그 옆으로 해가지고 아이즈빌 아울렛 있고 거기 이제 영화관도 같이 있어요. CGV 부평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곡동 공병부대 이제 이전 해가지고 펜스 쳐놨어요. 지금 상곡역하고 그 부평 우체국 사이에. 그래서 거기에 부평 경찰서가 들어오고 뒤에 뭐가 들어오나 해가지고 지금 저기 하나증권하고 제가 그 뉴스도 띄워드렸는데 신세계하고 해가지고 막 컨소시엄하고 막 지금 계속 부평구청하고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예정돼 있고요. 7호선 상공역은 이제 그 환승 없이 쭉 강남까지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거죠. 한 1시간 조금 남짓 걸릴 거예요. 아,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는 32분 걸리고요. 2호선 대림역에서 이제 환승하시면 2호선으로 대림역에서 환승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수역에서 1호선 환승하실 수 있고요. 교육은 이제 초등학교는 상곡북초등학교, 중학교는 청청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세일고, 명신여고, 이제 도보통학 가능하고요. 가까운 데 상곡고등학교 남녀공학, 한 15년 됐나요? 저희 아이가 거기 나왔는데, 한그 정도 된 고등학교 해가지고, 조금 한 15분 이상 걸리는 데는 여기 버스가, 마을버스, 순환버스가 많거든요. 그 버스 이용하면 충분히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배치도인데요. 보시면 여기 101동하고 112동이 상공역 가까운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정남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요 부분이 이제 부평 그이 편한 세상 그랑힐스가 옆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출입구는 요 사이에 이면도로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차량 출입구가 두 군데 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큰 길로는 보행자 조출입구 여기 있고 지금 버스 정류장이 세월천 사거리에 있고 요 위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거리가 조금 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주하시면 요 롯데캐슬 한이 정도에 그막 서명 같은 걸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명 받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정류장이 하나 생기고 빠지고 그러더라고. 이 정도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저희 부동산이 103동 앞인데 버스를 여기서 내리거나 여기서 내리거나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 더 생겨도 되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층별로 분양가가 틀리다 보니까 예전 거 제가 한번 저기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분양 금액은 5구 타입이 제일 큰게 4억 저 7,
4억 7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이 타입이 4억 8,300만 원이고요. 84 타입이 5억 6,900만 원. 그런데 이제 그이 그랑힐스가 보면 84 타입이 5층 이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21층 이상도 일반 분양이 있어서 그 차이니까 그냥 이 편한 그랑힐스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편한 세상 그랑힐스 이제 5구 타입이 3억 9,94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84 타입이 5층 이하, 낮은 층이 이제 5억 3천만 원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평당 한 1,57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뭐 1,600만 원대도 있는데 이제 고층이나 뭐 옵션을 포함한 가격 해가지고 한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5구 타입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5구 타입은 이제 그 25평 해갖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거든요. 101동에 있고 112동, 111동, 110동 이렇게 골고루 다 있어요. 정남향으로 돼 있고요. 평면도 보시면요. 안방, 거실, 방 이렇게 우리 그냥 흔히 보는 구조고요. 이쪽에 건너편에 방 있고 이제 저기 욕실 두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 키친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유상 옵션, 복도 수납장도 이쪽에 수납장에서 유상 옵션 두개 들어가고요. 아, 그런데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게 무상으로 제공되니까 이제 유상 옵션이라는 거는 돈을 더 내서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요. 입주권 같은 경우 조합원들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되는 거. 그 차이고요. 7이 타입이 29평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그냥 딱두 식구 살기에 25평 좀 답답한 감이 있는데 7이 타입 29평이 딱 좋죠. 그리고 여기 파란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남향이 이렇게 정남향만 돼 있고 근데 이제 202세대라 좀 귀한 물건이에요. 보시면 안방, 거실, 침실 이렇게 있고요. 저희도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때 피 2억 주고 저기 분양권 사신 거 2억 주고 사신 거 이제 1억 낮춰가지고 나온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런 거 하시면 좋은데 또 사람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저걸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추천드리고요. 안방, 거실, 침실 있고 이제 아까 25평하고 이제 또 거의 비슷한데 요 침실하고 거실이 좀 크고 드레스룸이 들어가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방들이 좀 크죠. 25평에 비해서. 그리고 84 A 타입인데요. A 타입은 101동 이제 여기가 상공역 가까운 쪽이요. 101동, 102동, 103동, 105동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안방, 거실, 침실 있고 이제 여기 드레스룸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보던 구조라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구조를 많이 선호들 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친 플러스 복도 수납장 캐슬 홈 가든 해가지고 요 저기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84B 타입은 여기 이제 가운데 꺾인 동 있죠? 꺾인 동이니까 거실 창이 두 개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엌이 그 오픈돼 있고 그러니까 꺾인 동만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거실을 한번 보세요. 거실에 창이 두 쪽이 있죠.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오픈돼서 쫙 거실에서 보이는 쪽에 있는 거. 오픈형 주방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C형이라고, 저 그랑힐스는 C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C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건 젊은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안방에 대형 드레스룸이 있네요. 대형 드레스룸이 여기 크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만큼을 이제 드레스룸을 넣어버리면 장롱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롱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길게 쓰실 거예요, 아마. 아, 그러면 되게 넓고 좋더라고요. 이 드레스룸이 이렇게 화장실 앞에 부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죠. 그리고 7월 실거래 가격 보시면요. 2층은 3억 9천만 원이죠. 2층. 그다음에 28층은 입주권이라서 그래요. 입주권은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같은 조건으로 볼때 25평, 아
아니 25층, 28층이잖아요. 4억 3천, 4억 7천에서 한 4천만 원이면은 그 옵션하고 그 유상 옵션 제공하고 뭐 재질이라든지 층 같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25평은 한 4천 정도 차이 나고 한 34평 같은 경우는 5천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이 이제 4억 4천에 거래된 게 있네요. 4억 4천에는 이제 그 유상 옵션이 집집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500 들어간 데도 있고 700 들어간 데도 있고 뭐 유상 옵션 가격에 따라 좀 차이가 나니까 뭐 정확히 피를 가늠하긴 조금 어려워요. 이것만 보기에. 근데 이제 5층은 한 4억 1000 정도. 그다음에 여기 또 입주권이죠. 입주권은 4억 7천 선에서 거래됐네요. 그리고 이제 7위 타입이 이제 하나 거래됐는데 저기 취소됐고요. 그래서 제가 집은 그렇잖아요. 25층을 만약에 제가 뭐 3천만 원 비싸게 주고 들어갔다 그러면 25층에서 아주 잘 살고 그 3천만 원 비싼 값만큼 팔 때도 받을 수 있거든요. 1층을 아주 저렴하게 들어갔다 그럼 1층에서 계속 그좀 어둡고 불편하게 살다가 또그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 가격이나 파는 가격이 같으니까 여력이 좋으시면 내가 원하는 층에 가시는 게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6월 가격 보시면 이제 분양권이 입주권인데 이제 4억 5천에 거래됐죠. 아까 저기 7월엔 4억 7천이었는데 그죠? 그리고 분양권이 4억 1,800. 분양권이 이건 7위 타입이잖아요. 7위 타입이 4억 8천, 5구 타입이 4억 1천. 그러니까 분양권은 한 4억 1,500, 1,800 요 선이고 이제 입주권은 4억 5천 선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새는 뭐 부동산에 가면 급매에 이런 건 없고요. 너무 오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아시고 파시는 분들도 잘 아셔가지고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요. 막 급하게 나오고 이런 물건들이 바로바로 없어지고 이제 바로 가서 뭐 그날 가서 그날 사진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 알아보시고 재보시고 그렇게 사시니까 그렇고요. 이제 84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84 타입이 이제 분양권 같은 건 5억 8천에 거래됐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5억 6천이 이제 최고층이 이제 그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2천 정도 이제 붙은 거고요. 입주권 같은 경우는 6억 4천. 6억 4천이라도 한 5천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제 5억 9천이면은 5천 정도 비싸면은 그냥 입주권이 6억 4천 정도 거래됐는데 지금 7월에 제가 요거 알아보셔 갖고 와서 봤더니 뭐 16층, 26층 뭐그 층은 다 좋아요. 그런데 6억 8천 아래는 없더라고요. 근데 6억 8천, 6억 9천, 7억에는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주권을 하시려면 그 조합원들 거라 그 프리미엄을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 4억 5천은 있어야지 출발이 돼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6회 이제 분양권 같은 거는 6회 정도 이게 그 중도금 후불제 해가지고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5,300 넣어놓고 이제 그 대출을 가져가니까 그 거래가 이제 쉬운데 뭐 솔직히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돈을 갖고 오시니까 입주권 같은 거래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을 팔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입주권 같은 거 하시면 훨씬 집은 좋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제 돈이 처음에 목돈이 한 이제 4억 5천 정도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6억 8천부터는 뭐 충분히 저기 물건은 있습니다. 저희 럭키 부동산은요. 여기 백삼동 건너편에 있고요. 계산이 조금 어려워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그, 저 조합원들은 싸게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당 1,045만 원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3억 5천 조합원 분양가에 더하기 피가 3억이냐, 3억 3천이냐, 3억 5천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3억 5천이면 피가 한 3억 3천인 거. 3억 3천 정도 입주권 붙은 거면은 한 6억 8천 돼요. 그래서 이제 3억 3천에서 3억 5천 형성돼 있으니까 그냥 사실 때 조합원 입주권은 그냥 그 조합원 분양가에서 얼마가 붙었느냐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쉬우셔요. 그리고 중간에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뭐 얼마 들어갔느니 뭐 이런 거는 저희가 감정가는 부동산에서 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니까 그냥 조합원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얼마냐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연구를 해봤는데
너무 좀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냥 총액을 물어보시면 되죠. 총 얼마냐? 내가 잔금까지 낼게 얼마냐? 그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계약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거 두 가지만 아시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한 59명 됐는데 100명, 200명 되고 좀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